네. 이렇듯 미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스타워즈 에피소드 3 CJ 복수가 또다시 전 세계 영화계에 스타워즈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우리나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흥행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취재 현장 Q&A 시간에는 김학렬 기자와 함께 스타워즈 열풍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박스오피스 결과가 아까 나왔는데요. 스타워즈 네. 에피소드 3의 흥행 성적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 19일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스타워즈 에피소드 3 시스의 복수가 개봉을 했는데요. 개봉 첫날 흥행 성적을 보면 5,001만 3,859달러. 이 성적은 4,044만 달러를 모았던 스파이더맨 2의 기록을 넘어서는 신기록입니다. 첫날 개봉 기록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개봉 4일 동안의 흥행 기록을 보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3가 1억 5,850만 달러로 기존의 그 매트릭스 리로디드가 가졌던 1억 3,428만 달러를 넘어서는 이거 역시 신기록이죠. 네. 그리고 또 주말 박스오피스 보면 앞서 기사도 보셨지만 1억 850만 달러로 1억 1,484만 달러를 벌어들였던 스파이더맨에 이은 역대 2위의 기록입니다. 네,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스타워즈 에피소드 2의 그림이네요. 네. 네. 자, 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3가 개봉했을 때 미국 내 반응 대단하죠, 지금? 거의 뭐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닌 정도죠. 네. 그 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 패인들이 좀 양산이 되고요. 네. 뭐 일부 이제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에 그 영화 패인들이 생기곤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의 패인들은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역사가 깊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겠죠. 스타워즈가 예. 나온 지가 지금 거의 3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30년 예. 가까이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스타워즈를 추종했다기보다는 스타워즈와 이제 함께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그 특히 이제 스타워즈 에피소드 3 같은 경우에는 그 83년도에 이제 다스베이더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스타워즈에. 네. 이게 이제 그 극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83년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 등장하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렇죠. 에피소드 1하고 2에는 다스베이더가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스베이더로 변신하기 이전에 네. 그 아나킨 스카이워커로 출연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스베이더가 나온다는 설정 때문에도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3를 마지막으로 이 전 시리즈가 다 마감된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지고 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직장인들도 이러다 보니까 이 뭐 아무래도 직장에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 분석에 의하면은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미국 내 경제적인 손실이 아마 6억 달러 이를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직장을 안 가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가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네.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봉과 동시에 이제 불법 복제판이 한번 나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좀 뭐 특이한 거는 그만큼 이제 보안이 철저한 미국 내에서 좀 벌어진 일이라서 네. 상당히 좀 업계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좀 던져주고 있는데요. 현재 한 2만 명 가까이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복제판을 다운받은 것으로 뭐 아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권에까지 스타워즈 열풍이 좀 불어닥쳐가지고요. 네. 칸 영화제에서 이제 조지 루카스 감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내 편이 아니면 뭐 다 적이다 라고 네. 했던 말을 두고 뭐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좀 비판하는 얘기다라는 얘기가 네. 나온 이후로 그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제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서로 나뉘어서 네. 서로 이 대사를 가지고 서로 공방을 좀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부시 대통령이 지난 의회 연설에서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 9.11 테러 이후에 그 테러 대테러 전쟁에 우리와 같이 동참을 하든가 아니면 뭐 적이 되든가 네. 이런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대사에 그런 게 좀 녹아 있었군요. 그래서 아마. 네, 예. 본인이 그렇게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본 사람들이 아마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네. 자, 스타워즈 시리즈. 왜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근 30년 가까이. 이게 뭐 정확히 분석이 나온 거는 현재는 아직 없고요. 뭐 추정컨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건국한 이후에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국 신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 미국의 할리우드입니다. 네.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전통적으로 그 서사극물들은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는 어떤 동양적인 신비감도 있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네. 그 중세 기사 이야기라든가 더 나아가서 서부국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오마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정통적으로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뭐 이제 흥행 성적을 좀 살펴보면 그 미국의 경우에요. 에피소드 4 같은 게 역대 미국 흥행 순위의 역대 2위입니다. 네. 그리고 에피소드 1은 5위에 기록되어 있고요. 에피소드 2가 그 현재 17위, 역대 17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좀 사실 좀 흥행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역대 순위라 하시면 미국에서 지금껏 개봉한 모든 영화에 대한 순위를 매긴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에피소드 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에피소드 2까지가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22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예. 대단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한 100만 명 정도의 관객이 국내에서는 들었다. 뭐 단적인 예로 그 에피소드 2 같은 것이 한 전국 130만 정도 동원하는 선에서 아마 마무리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영화 실미도가 1000만 관객을 넘은 걸로 보면 네. 이건 그저 단순한 소품 정도에 불과한 관객 동원 능력이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투자된 제작비에 비하면은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저조한 흥행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게 스타워즈 에피소드 3가 이게 단순히 오락 영화가 아니라 네. 미국인들의 어떤 그 신화에 대한 욕망,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네.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3를 포함한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한 번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 그 시리즈를 계속 기다려서 보게 되거든요. 네. 심지어 아버지가 봤던 영화를 아들 손을 끌고 가서 보게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1977년에 에피소드 4가 나왔으니까 네. 그 이후에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아직까지 지금까지 네. 계속 물론 페인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봉 이후에 나중에 이제 비디오나 DVD를 네. 통해서 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시 페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좀 인기를 좀 못 끄는 이유가 뭐 조심스럽게 좀 분석을 해본다면, 이 장르 자체가 약간 지금 세대에는 좀 소구가 안 되는 좀 서부극의 스토리, 서부극의 장르에 좀 가깝고. 네. 그리고. 서부 활극에 가깝죠. 아, 그렇습니다. 네. 활극에 가깝고. 그리고 또 이게 지나치게 좀 약간 미국적인 좀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물론 거기에는 동양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뭐. 제다이들이 쓰는 뭐 포스라는 뭐 용어라든가 포스라는 우리 말로 하면 굳이 해석하자면 기가 되겠죠. 기에 가까운지는 좀 정확히 좀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굳이 뭐 바꿔 말한다면 예, 예. 네. 굉장히 뭐 철학적인 나름대로 그 조지 루카스 감독 자신도 그 이 스타워즈 시리즈를 그 기억하기 전에 굉장히 그 많은 철학 서적을 좀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포스의 개념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복잡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그 미국 내에서는 이것이 그 건국 신화와 좀 많이 연관이 돼 있고 네. 그 국내에서는 미국적인 냄새가 좀 강하고 국내 팬들이 좋아하는 장르의 장르적인 요소가 좀 부족하고 네. 하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흥행이 좀 저조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이 도입부에 이렇게 글자가 쫙 올라가는 그 화면이 예, 예.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 예. 지금은 이제 이 화면, 이 도입부가 굉장히 뭐 전설이 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그 존 윌리엄스가 아주 웅장한 이 음악과 함께 이 음악도 이 존 윌리엄스가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조지 루카스는 그 예전에 서사극에서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할리우드에서 만들었던 서사극에서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직접 쓰려고 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존 윌리엄스가 내가 직접 작곡을 해보겠다. 그래서 등장 인물마다 그 이 주제곡을 변주한 그 테마곡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여타 영화들도 이 테마곡을 사용한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타워즈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얘기가 잠깐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왜 스타워즈 시리즈가 미국인들의 그 신화에 목말라 있는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소구를 하게 되느냐가 바로 이 도입부에 아마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도입부를 보면은 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럼 굳이 좀 거칠게 좀 번역을 하자면 오래전 멀고 먼 은하계 어디선가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옛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첨단의 이야기가 먼 옛날 얘기를 하듯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것이 그 좀 바꿔 말하면 그 최첨단의 그 어떤 진보된 물질 문명을 맡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네. 어떤 그리고 동시에 그 신화에 목말라 있는 미국인들에게 아주 적절한 이러한 그 뭐 요소를 좀 주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미국인들이 자라면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침대 머리맡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주죠. 멀고 먼 옛날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음악과 함께 이 글자가 나오면서 아마 열광을 했을 것 같습니다. 77년도에 처음에.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예는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기존 뭐 그 스타워즈 페인들 뿐만 아니라 그 배트맨 페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배트맨 마크 있지 않습니까? 박쥐 마크요? 네. 그게 이제 달 속에 촥 날아가다 박혀요. 네. 그럼 그것만 봐도 굉장히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배트맨도 이제 비긴스가 이제 곧 나와 개봉을 하게 되죠. 예, 예. 네, 그것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예. 자, 이렇게 스타워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지금까지 개봉한 뭐 영화 여러 편의 예, 예. 시리즈들을 좀 한번 좀 순서를 좀 나열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이게 좀 복잡하게 개봉을 했었죠? 좀 복잡합니다. 이게 뭐 근데 개봉된 순서를 보면 좀 복잡한데 그 약간 좀 들여다 보면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양분해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아버지 시리즈와 네. 아들 시리즈로 나눌 수 있거든요. 뭐 차트를 준비하셨죠? 예, 뭐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 차트를 보시면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먼저 앞서 개봉된 시리즈들입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명칭이 지금은 이제 에피소드 4, 5, 6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개봉된 세 편이 위에 상위 랭크가 되어 있죠. 네. 자, 이 시리즈를 보면은, 자, 먼저 에피소드 4를 보면, 에피소드 4가 처음에 77년도에 개봉을 했는데요. 네. 이 당시에 이제 조지 루카스 감독이 그 많은 고민을 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니까 이 시리즈를 처음에는 한 9부작 정도로 예상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에피소드 4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실제로는 총 9부작의 스토리를 대략이나마 네. 이렇게 뭐 작성을 좀 해놨다고 해요. 9개 에피소드를 그렇죠. 신업을 만들어 놨었군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범상치 않은 임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계속 작업을 해 나가면서 이야기가 루카스 자신의 머릿속에서도 나오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그 이 스타워즈를 따라가는 수많은 팬들과의 네. 교감을 통해서 이야기도 좀 많이 바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4가 1977년에 개봉한 예. 우리가 처음 느꼈던 예예. 스타워즈 영화 예예. 그거죠. 예예. 이제 포스터 보니까 굉장히 좀 고풍스러운 느낌의 예예. 포스터가 보이고 있죠. 자, 이때는 뭐 포스터 자체에는 에피소드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당시만 해도 이 조지 루카스 감독이 그 CG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 시리즈를 전부 다 영화화하기에.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뭐 본인의 계산상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네. 그 당시 그 CG 기술이 너무나 좀 뒤떨어졌다. 1977년도에 77년 당시입니다. 예.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들의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못하고 그렇죠. 에피소드 4부터 예. 약간은 좀 단순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화면적으로 구성하기 좀 편한 것들로 네.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조지 루카스 감독이 1977년도에 이 새로운 희망을 개봉하고 나서 한동안 잠적을 했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좀 자신이 없었던 거죠. 영화 개봉 후에. 예, 본인 예. 스스로 굉장히 이 바보 같은 영화라고 좀 평가를 할 정도로 본인 좀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흥행 면에서. 왜냐하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4는 77년 당시에 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나 내지는 유니버설 쪽에서 거절을 당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시나리오 자체가요. 그렇죠. 뭐 제작이 좀 불가능하다. 이런 네. 영화를 누가 보겠느냐라는 쪽으로 좀 무시를 당했던 건데. 그 이게 이제 20세기 폭스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제작비가 350만 달러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조지 루카스 감독이 뭐 거의 자조적인 얘기를 하듯이 저예산 영화 중에선 가장 비싼 영화다. 그렇죠. 1977년 당시에 350만 달러면 뭐 굉장히 큰 대작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 자체를 구현하기에는 저예산 영화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선 조지 루카스 감독이 이 영화를 두고 저예산 영화다라고 표현했다는 게 아주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는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앞서 질문하신 대로 이 첫 번째 에피소드 4, 개봉됐던 에피소드 4에서는 이런 부재가 없는 겁니다. 뭐 제국의 역습이나 제다의 기반이나 이런 부재가 없었던 거죠. 자, 여기 만약에 부재를 달 경우에는 아, 이게 시리즈물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텐데 예. 그 얘기를 못했던 거군요. 그렇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 스타워즈가 개봉하고 만약에 반응이 안 좋았을 경우에 우리가 나머지 다섯 편을 못 볼 상황도 있었던 거네요.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도 해볼 수 있겠지만 물론 뭐 역사의 가정은 없겠지만 예.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뭐 조지 루카스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한 두 편 정도를 맡는 거 말고는 30년 동안 거의 스타워즈 시리즈에 매달렸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언제가 되든 간에 자비를 들어서라도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보니까 4, 5, 6 시리즈의 예예. 포스터는 굉장히 고풍스럽고 예. 오히려 1, 2, 3편의 포스터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최근에 예. 개봉한 예. 2005년에 개봉한 시즈의 복수까지 예. 자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게 먼저 개봉하고 나중에 그 전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 예. 그거를 좀 미리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피소드 1, 2, 3는 에피소드 4, 5, 6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퀄이 되니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앞서도 이제 포스터를 얘기를 하셨지만, 그 스타워즈 시리즈의 포스터는, 나름대로 좀 특색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봐서 알겠지만, 이것이 도대체 수백억 달러 이상을 들여서 만든 블록버스터 영화의 포스터이냐라고 네. 볼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단촐하네요. 그렇죠. 네. 저, 우리나라의 뭐, 한 1970년대 그, 로봇 만화 시리즈의 포스터를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좀 장난스러운 내지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뭐 이런 네.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 1, 2, 3의 경우도 포스터가 주로 인물들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 포스터 하나의 디자인, 그 다음에 예고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릴리즈를 하느냐까지를 루카스 감독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치밀한 계산하에 시리즈 전체로 완결하는 어떤 하나의 디자인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물 위주로 포스터들이 제작이 됐다. 그렇다면 인물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예. 그걸 이끌어가는 힘이 아마 등장인물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예.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여섯 편 물론 다 비슷한 인물들이 예, 예.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예. 이제 어느 정도 인물 구성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자, 그럼 다음 차트를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는 대략적인 인물을 한번 네. 표로 한번 엮어본 겁니다. 그 앞서도 그 스타워즈 시리즈를 이제 아버지 편과 아들 편으로 나눠서 제가 간단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 5, 6이 아들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 1, 2, 3이 아버지의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두고 하는 이야기고요. 네. 아들은 루크 스카이워커를 네.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라서 뭐, 그런지 성을 같이 쓰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늘을 걷는 사람들이죠. 네. 네,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 멀거먼 옛날에 어느 네. 한 은하계에서 우주에서 우주의 평화를 놓고 네. 그 절대적인 운명을 가지고 벌이는 아주 거대한 서사극이라고 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인물을 좀 몇 면을 좀 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그 스타워즈 에피소드 3의 주된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촉망받는 제다이 기사였던 아나킨 스카이워커 네. 그리고 그 불안정했던 포스의 균형을 맞춰줄 것이라고 예상됐던 가장 촉망받는 제다이 기사가 어떻게 악의 유혹에 굴복을 하고 다스베이더로 변신해 가느냐가 네. 예, 이 에피소드 3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그렇군요. 같은 인물이죠. 같은 인물입니다. 네.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포스에 강력한 포스를 가진 제다의 기사 중 한 명이었는데 예. 그가 악의 화신으로 변한다면 그 굉장히 위험 인물이 되겠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그 위험에 빠진 게 바로 에피소드 4, 5, 6의 아주
그 다스베이더로 된 다음에 그렇죠.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네, 예. 세계에서 이뤄진 일들이 4, 5, 6편에 해당하는 예. 거고 그다음에 1, 2, 3편의 경우는 악과 선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의 뭐 아주 강력한 인물 하나가 악이 예.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1, 2, 3편에 해당하겠군요. 예. 네.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요. 네. 그러니까 우주 그 당시 뭐 옛날 우주에서는 이 제다이 기사로 좀 통칭되는 네. 그 선한 포스의 선한 면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 기사들이 있었던 거고 네. 그 반면에 그 포스의 어두운 면을 좀 추종하는 시스족이 있었던 겁니다. 아, 이쪽이 이제 선한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그렇죠. 이쪽이 이제 악의 우리가 좀 네. 약한 사람들, 우리가 좀 선한 사람들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피소드 1, 2, 3 같은 경우에는 이 선한 사람들이었던 제다이 기사들이 이 은하계 어떤 공화국을 네. 좀 평화롭게 유지를 하고 있었던 이야기라면 네. 그 4, 5, 6은 그 속에서 공화국이 좀 부패하고 네. 부패 속에서 이 악의 세력이 멸종됐다라고 생각되었던 악의 세력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이 부활 속에서 그 이 은하계가 어떻게 좀 혼란과 이 전쟁 속으로 빠져드는가 이야기를 보여주겠다고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에피소드 4가 보이지 않는 위협이었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들이 1, 2, 3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조지 루카스 감독이 에피소드 4는 그 새로운 희망. 새로운 희망. 예. 아, 그렇군요. 예. 보이지 않는 위협은 그럼 에피소드 1입니다. 에피소드 1이군요. 예. 예. 그 보이지 않는 위험은 제 생각에는 이제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처음 발굴을 하는 네. 그런 거 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역대 그 제다이 기사들 중에서 이 포스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막 간략하게 인물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나킨 스카이워커하고 파드메 아미달라는 연인사입니다. 네.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연인사이고요. 네. 이 둘 사이에서 난 쌍둥이가 루크 스카이워커와 레아 공주입니다. 그렇죠. 예. 뭐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뭐 설명 못 드리겠지만 지난 네. 17일 날 기자 배급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스타워즈 네. 에피소드 3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 에피소드 3를 보면 그 이 두 쌍둥이가 어떻게 해서 그 각각 따로따로 운명을 얻게 되는지. 네. 루크는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그 살았었던 타투인 행성에 보내져서 거의 뭐 노예처럼 생활을 하고. 예, 예. 네. 그리고 레아 공주는 공주가 됐죠. 공주가 됐습니다. 네. 벨 오가나라는 그 영주를 만나서 한 별의 공주가 돼서 살게 되죠. 네. 예.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이 3PO와 R2D2는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따르던 로봇들이었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에피소드 3를 끝나면 지나면서 기억이 삭제가 되고 네. 다시 루크 스카이워커를 따르는 로봇들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오웬과 베로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동생입니다. 나 아, 그렇군요. 동생이어서 그 공화국이 멸망하고 시스족들이 다시 부활하면서 그 태어난 이 쌍둥이들을 오비언 케노비가 요다와 같이 한 명은 일로 보내고 네. 한 명은 일로 보내서 따로따로 보관을 기르게 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보면 등장인물들 쭉 보니까 눈에 익은 사람들도 좀 있고 예, 예. 스타워즈를 보신 분들이라면 예. 또 이제 새로 등장한 인물들로 메이스 네. 윈두나 네, 예. 콰이곤진. 콰이곤진은 에피소드 2에 나왔었나요? 1에 나왔었나요? 에피소드 1에 나옵니다. 네. 1에 나와서 다스몰과 다스 시디어스의 제자였던 다스몰과 결투를 벌이는 와중에 죽음을 맞게 되죠. 네. 예. 그렇게 되고 메이스 윈두는 그 에피소드 3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1, 2 에피소드 1, 2 시리즈를 겪으면서 아주 훌륭한 제다이 기사로 장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심 마스터로 승격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어떤 분노나 악의 기운을 느낀 메이스 윈두가 그걸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돼서 네. 불만을 품게 되고 이 불만을 품게 된 것을 그 다스 시디어스인 펠포타인 의장이 캐치를 하고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악의 세력에 유혹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뭐 짧은 시간에 뭐 다 그 시리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예, 예. 역학 관계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쭉 보니까 스타워즈 조지 루카스 감독의 패밀리 트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네. 예. 자, 뭐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예, 예. 시리즈는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게 되네. 처음에 초반에는 9개 에피소드를 기획을 했다고 했는데. 네. 시리즈는 6개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총 9편을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6개로 좀 마감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리즈가
9부작으로 마감을 하느냐, 6부작으로 마감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이 시리즈가 여기서 끝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조지 루카스 감독은 근 30년 동안 거의 그 이 스타워즈 시리즈에만 매달렸던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들이 이제 같이 30년 동안 시리즈가 연결되면서 그 수많은 스타워즈 페인들을 만들어내고 이 페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같이 엮어왔다 해도 별 뭐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만화나 소설 같은 영화 이외에 만화나 소설 같은 각가지 외전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3 개봉을 앞두고 팬들이 직접 만든 스타워즈 리빌레이션이라는 40분짜리 영화도 있었습니다. 팬들이요? 예예. 네. 심지어 그 조지 루카스 감독이 그걸 보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찬사를 네.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스타워즈 신문도 지금 현재 발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타워즈의 그 제다이를 추종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게 신도 수가 한 5천 명 정도 이른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간 제다이 기사들도 등장을 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이제 미국에 한정된 문제가 되겠지만 이 시리즈가 종결됨으로 해서 이 스타워즈 페인들은 뭐 제가 지금 붙인 명명이긴 합니다만 스타워즈 페인들은 이 스타워즈를 주로 관람하고 그것을 좋아하고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거의 뭐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들의 삶이 이 6부작에서 끝남으로 해서 굉장히 큰 정식적인 공황에 좀 빠지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스타워즈 총 6편이 나오면서 그 개봉 수익뿐만 아니라 부가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캐릭터 판매라든가 장난감 뭐 이런 것들 DVD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수익이 지금 200억 달러 이상에 육박할 걸로 예상합니다. 200억 달러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미국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했던 바대로 스타워즈 시리즈가 미국의 어떠한 진짜 신화로 자리 잡지 않겠느냐 하는 네. 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스타뉴스에서 이렇게 장시간 스타워즈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 미국에서 불고 있는 스타워즈 열풍에 관련해서 우리 관객들은 어떤 정보와 네, 예.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영화를 봐야 될지 간략해서 얘기 나눠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긴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